15승째 그리고 대상대 돈적 최연 80% 그리고 아웃사이더 맵에 도차 3승 1패를 거두고 있는 김유라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오늘 또 3대0인데 3대 심상무는 본자 아니다. 우리 팀은 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심상무 선수에게는 참 힘든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 뭐 최근에 좀 우여곡절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만 이럴 때 좀 신한부 선수가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뒤에 또 분위기 좋은 이경민 선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인지 에이스 결정전으로 끌고 가야죠. 다른 테란들은 아웃사이더 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상문 지금까지 힘듦이 없었습니다. 자신만 독특한 전략으로 지금 아웃사이더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승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4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 신상문의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아웃사이더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저그 김윤환 선수의 진영입니다. 붉은색 한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준비합니다.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에스텍 서울 그리고 현재 0대2로 뒤지고 있는 카이드 스파티드 세 번째 테란 신상문 선수는 9시입니다. 네, 잠시 그 뭐 앞선 경기에서 잠깐 이제 차도로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무선지 선수가 구호보풀이 아니라 구스폰이 풀의 빠른 발업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체제는 이제 원서치 당했을 때 가장 이제 약점이었는데, 뭐 결국 그렇게 해서 김혜원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고요. 네, 네 저도 좀 구호보풀로 전제를 하고 좀 잘못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구풀 타이밍에 12풀이 저블링 뛰어나와서 막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네. 자, 저희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성문 선수에 대한 그 오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질문이 잠깐 나왔는데요. 뭐 지던 얘기는 어쨌든 하겠다 그런 의지. 네. 네. 유니폼을 뭐랄까요 저거를 네, 동물의 비유를 해서 네, 적절하게 잘 스파키즈를 상징하는 네, 그런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네, 일단은 지금 신성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이제 약간 안마나 내려와서 네, 이 베럭스 플레이는 지금 9배럭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서풀 9배럭으로 뭐 8배럭으로 이제 시작하면 또 너무 가난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 저그가 12안마당을 가져갔을 때는 벙커링까지도 가능하면서 에, 오히려 자신의 빠른 태클을 또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네. 스타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예, 12안마당이에요? 그것도 드론 서치 안 하고 지금 이런 플레이라면 일단 김유아 선수가 당황하게 되면 벙커링 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신상우 선수. 네, 하지만 드론이 나와주고 있는 네, 마치 들었다는 듯이. 아. 네, 전진배럭이라든지, 얼마든지 벙커링에 대한 계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네. 움직임을 김윤환 선수가 보여주면서 스포니풀까지 변태합니다. 또 오버로드가 5시로 가기 때문에 드론은 당연히 또 9시 방향으로 가서 확인을 바로 해줄 것 같은데요. 네. 두 개로 보내면서 상대의 위치를 체크할 텐데, 네, 어쨌거나 해처리를 먼저 간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 컨트롤 통해서 일단 벙커링만큼은 당하면 안 됩니다, 김민환 선수. 네. 네, 거기에 벙커링 압박해주는 척 하면서 게다가 가스까지 빨리 들어간 아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신성훈 선수의 의도가 보이는 그런 장면이네요.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초반부터 빌드에서부터 상당히 치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 네. 드론 나와야죠. 자, 벙커 느낌 주죠? 신상문. 그런데 안 한 것 하지 않고 일단은 드론의 움직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움직임을 더 많이 주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인데 김윤환. 네. 어쨌든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팩토리와 베록스로 입고 막고 네. 역시나 그 신상문표 네. 투스타 네. 레이스를 또 쓸 모양입니다. 네. 두 번째 바이오닉. 아직 벙커 근처에서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집니다. 신상문. 이렇게 해주면서 빠른 팩토리. 일단 하나 잡고. 아마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처 굉장히 잘했죠, 김민환 선수. 네. 또 바로 벙커 취소하면서 자원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해주고요. 자, 팩토리 올리면서 원했던 신상문 선수의 9시 네. 진영의 네. 움직임. 다만 저글링이 아주 드론이 들어가가지고 가스를 채취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벌처의 활약이 좀 만약에 그걸 몰랐더라면 아, 벙커를 시했으니까 헝그리하게 테라는 지금 이제 미파이널에 들어가가지고 더블하거나 네. 이제 체제를 올리겠지라고 판단하기에는 팩토리 타이밍과 스톱부터 타이밍이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그걸 김민환 선수는 눈치를 챌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일단 신상문 선수가 투스타 레이스를 또 많이 선보였었기 때문에 아마 김민환 선수는 오늘 신상문 선수의 대결에 그런 부분을
네, 위로 올라가서 아, 위로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지 않는 네, 것을 네, 좀 아신다 김연아. 근데 뭐 올라가지 않아도 네. 정도만 돼도 이제 김연아 선수는 신상훈 선수와의 대결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뷔를 하고 해올 텐데 과연 그 데뷔가 어떤 데뷔가 될지 뭐 퀸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김연아 선수의 어떤 그 대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신상훈 선수는 아웃사이드에서 그런 두 스타포트의 재미를 아주 잔뜩 봤거든요. 네. 초반부터 저그를 헝그리하게 만들어 놓고 스타포트 레이스 컨트롤 잔뜩 해주면서 안마나 볼 때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드론은 잡아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닝 체제로 넘기는 그런 플레이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보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김윤환 선수가 그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어서 히드라이스크 대회는 네. 대한테 한 지 오래됐습니다. 김윤환 선수. 뭐, 11풀 이후에 어떤 선수 포니풀 이후에 2의 레오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12 안마당 레오면은 뭐 히드라이스크 대회를 생산해야만, 레이스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거기에 맞게 스파이어와 일단 전체적인 것을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윤환 선수. 이렇게 되면 일단 저후의 출발도 굉장히 좋고요. 뭐 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상훈 선수의 레이스 흔들기가 얼마만큼 빛을 발할지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레이스로 얼마나 재미를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워낙 테란도 헝그리하게 출발을 한 관계로 지금 레이스 잘 모아가지고 한 번 실수하게 되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자, 뒤쪽에 이제 해철이 그리고 히드라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기체가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편 진영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신상문. 네. 투스타 레이스 전략의 핵심은 저 레이스를 뭐 한 부대가량 모아야 되는데 모으지 못하고 정말 의미 없이 레이스를 잃게 되면 뭐 테란이 거의 저그를 이기기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 사이에 뭐 벌처드랍이라든지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플레이는 나오지 않고 있고. 자, 지금 레이스에 집중하는 타임입니다. 신상문 선수가 레이스에 집중하는 타임. 네, 아주 극하게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레이스로. 이제 우리 스미스 커즈도 나오기 때문에. 자, 세 번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를 잡아주는 것. 신상문. 네, 세 개까지 잡았죠, 지금. 다시 만만한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세 번째 레이스에 도착하면 투 스타포트의 레이스에 자원 신상문. 쓰는 것 자체가 경기를 끝내는 병력이 아니거든요. 이건 운영상의 어떤 테란에게 아주 이득을 주는 컨트롤로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지금 네. 드론 두세 마리 잡은 건 별로 이득도 아니에요. 아예 지금 스파이어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히드라이스크 자체를 굉장히 적게 생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네, 빈틈을 잘 노려서 신상훈 선수가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 예. 신상훈의 그 집중이 상대편 움직임을 조금씩 방어하면서 또 뒤쪽으로 일단 빠집니다. 일단 뭐 이렇게 되면 김민환 선수는 오버서급 해주면서 뮤탈리스크 모으고 예, 동시에 사실 클럭킹 레이스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떠날 수는 없거든요. 괜히 떠났다가 또 컨트롤 싸면서 저거가 밀릴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죠. 자, 지상의 움직임까지 파악하면서 신상문 선수의 레이스는 또다시 들어갑니다. 네, 병력 나오기 전에 지금 레이스 숫자 제법 모였기 때문에 클럭킹 딱 오버로드 잡고 이거 많이 흔들리는데요. 이거는 여기 오버로드가 네. 없죠. 지금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김유한 선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오버로드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먼 데까지 추격을 할 수 없는 김유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뭐 예, 바이오닉 이제 베럭스 늘리면서 이제 준비해주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아직까지 스타포트에서 불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 다시 한번 레이스 들어갑니다. 이쪽 지역에 오버로드 보고 일단 이제는 네. 오버로드도 소급이 됐네요. 히드라리스크를 좀 더 생산을 해서 예, 아예 그 방어를 확실히 하고 뮤탈리스크를 모았으면 될 텐데 예,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휘둘렸고요. 아예 지금은 챔버 짓고 뮤탈리스크 모으는 동안 스포 짓는 게 나아요. 그래야 이제 뮤탈리스크가 떠날 수 있을 테니까요. 레이스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뮤탈리스크를 좀 모아서 예, 방어 확실히 해놓고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예전에 뭐 조일장 선수의 경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막 전태영 선수가 저기 하는데 끝까지 스포 컬러니를 절대 안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히드라 러커로 역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컨셉으로 같은 팀 선수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까. 스포 컬러니를 가는 것은 결국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히드라 러커 그리고 뮤탈리스크로 일단 상황을 좀 좋게 만들고 레이스로 아무리 재미를 보더라도 테라는 일단 자원 투자를 여기다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닉으로의 전환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자, 지금 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상문 선수. 네. 조금씩 모이는데요. 지금은 저그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아무래도 빠르게 러커 쪽을 선택을 하느냐 네, 그래서 운영 싸움을 가느냐 아니면 아예 뭐 올림 뮤탈리스크 체제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모습을 봐서는 예, 네, 뭐 올림 뮤탈리스크로 만약에 갈 생각이라면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는 게 좋고요. 공업까지 네, 지금 나오는 병력은 상당 수준 뮤탈리스크입니다. 자, 히드라리스크가 네. 곳곳에 자리는 잡고 있습니다만 양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지금 뮤탈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탄 숫자가 제법되기 때문에 레이스가 이제는 함부로 못 들어오죠. 그리고 상황이 적응과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드론을 별로 잡히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요. 이러면서 이제 신남 선수는 나가주면서 앞마당쪽에 커맨드센터 직구 운영대기가 가야 되고요. 지금 앞마당 커맨드센터로 직구도 부담스러운 게 그 오버로드 여러 마리 대동한 뮤탈리스크 지금 들어오게 되면 레이스랑 이 머린 조합으로 과연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네. 나가면서 이제 스포어 컬러니를 지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러커로 가네요. 뮤탈리스크는 최소한 그 레이스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결국 이렇게 되면 러커 나오자마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스포어 컬러니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렇게 압박해주면서 이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앞마당 쪽이 벙커 지어야 됩니다. 신상무 선수도. 자, 그래서 그 타이밍이 더 우기전합니다. S3가 러커를 확인을 했습니다. 신상무 선수. 자, 그리고 스포콜링이 어느 정도 완성되진 않았다는 것까지 보았거든요. 신상문 올라갑니다. 뭐 이걸로 끝내겠다는 게 아니고 안 봤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들어갑니다. 자, 러커 확인. 뭐 이 타이밍이 이제 커맨센터를 지으면서 앞마당 준비를 하겠죠. 신상문 선수는. 네, 스포콜링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뒤쪽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 자, 아직 본진 지역에는 변태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그가 일단 러커가 나온 시점에 나가주긴 나가줘야 되거든요. 나가야지, 나가면서 동시에 어떤 그 추가 개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네. 레이스 컨트롤. 이거 한번하고 치기 때문에 5분 전에 다 죽네요! 이거 많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 좋아요, 김현 선수. 자, 지금 클라킹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랑 바이오닉과 같이 있는 신상문 선수 압박이 상당히 강해 보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별 피해 없이 클라킹 레이스가 계속해서 상대편에게 피해를 누적시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서 여진 쪽에 어떤 그 멀티를 몰려 돌리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투캐스만으로는 저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 레이스가 끝까지 살아있게 되면 정찰 용도로도 쓰입니다. 그럼 추가 멀티 쪽에 대한 부분도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위압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김민환 선수는 12시 쪽에 전에 잠깐 펼치고 있는데요. 정말 신상무 선수의 투스타는 무서운 게 알고도 이렇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화요일 마다 오버로드가 살아남지 못해요. 오늘 또 이러네요. 이게 다 사거리가 길어서 그런 거고 그런 거거든요. 초청함을 칠 때마다 레이스가 이렇게 파괴력 있는 유닛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종이 비행기라 불리던 레이스의 재발견이에요. 다른 테란의 투스타 레이스 운영이라면 스포 컬러니가 필요 없지만 신상무를 상대할 때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뺏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요. 이런 식으로 제공권 뺏기잖아요? 12시에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드랍십에도 밀립니다, 절대. 이렇게 되면 이제 앞마당 커맨센터 완성되고, 전형적인 바이오닉이 완성되고, 레이스는 정찰해서 추가 게스 멀티가 어디 있는지만 확인하고, 드랍십 날아가면 돼요. 지금 현재 수준은 애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발판을 2대0의 스코어에 의해서 신상무 선수가 마련해주는데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8개 레이스가 준비 중인데 그리고 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럭스까지 늘리면서 신상무의 압박이 더 강해졌거든요. 거기에 멀티도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더더욱 방대한 양의 자원 유닛으로 환산이 될 테고 김효환 선수는 더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레이스 정찰 용도로 써야죠. 김현 선수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네, 지금 12시에 멀티가 얼추는 돌아갑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힘있는 그런 멀티는 아닙니다, 김윤환. 자, 그래서 뷰탈과 스카우즈가 뒤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이번에 자신도 상대편에게 피해를 줘야 됩니다, 김윤환은. 약간의 도박성인데요. 지금 레이스를 더 모으고 있다면 완전히 기다림 치료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달라면 지금 타이밍에 피해를 좀 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바이오닉을 뒤로 돌아서 바이오닉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뒤쪽으로 돌아왔는데 레이스가 여기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 받고 있어요. 지금 탱크가 나오고 바이오닉 병력이 더 쌓이기 전에 지금 붙었네요. 지금 센터 쪽. 중앙전에 저번에 이제 내려오던 거 바이오닉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밀어내지 못할 정도로 압박이네요. 신상무 선수! 이런대로 지금 러커가! 러커! 안 나온 상황에서! 서킷이고! 대박입니다, 이거는. 이거 나오자마자 그 몰살이에요. 러커 변태 끝나면 그냥 바이바이! 바로 러커! 스텝 뿌리고! 러커 잡고! 야, 추가 명령하네! 신상무 선수! 아웃사이드 누가 테란을 못하고 있어. 이렇게 좋은데 신상무! 아우 좋아요! 아웃사이드 전중의 표! 포스를 보여주네요! 알고도 못 봤습니다 신상무 선수! 조수다 신상무! 조수다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 막아요! 최재! 신상무! 신상무! 예! 이러니까 40승의 선수죠. 42승째 이제. STX 서울의 가장 기세 좋은 에이스 누구입니까? 김민환 선수 아닙니까? 2대0의 스코어 그것도 투스타 쓰고 알고 투스타 쓸 걸 알고 준비해온 김민환 선수를
너 막아봐라, 나 이거 쓸 테니까. 보여주고 했는데 이겼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상문 선수 이름은 정확히 투스타라고 연결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작하자마자, 네. 시작 버튼 누르자마자 그다음부터 투스타야.